스마트폰에서 원하는 영상을 연속으로 재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하는 영상을 검색을 합니다. 유튜브 우측 상단에 검색 버튼을 터치를 하고 원하는 영상을 검색을 해서 영상이 나오죠. 그러면은 세로 점세개 영상 밑에 영상 오른쪽 아래에 세로 점세개를 터치, 재생 목록에 저장, 새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하고 제목을 알아보기 쉽게 만들고요. 스트롯 클린 만들고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재생 목록에 동영상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좀 밑에도 영상이 하나 있네요. 새로 점색에 클릭, 재생 목록에 저장. 트롯 클린 버전. 여기가 확인 눌러야 돼요. 확인 이번에는. 그러면은 원하는 영상만 연속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안 나오네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만들어진 재생 목록을 연속으로 시청하고 싶어요. 그러면 홈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 위에 유튜브 아이디를 누릅니다. 딱 클릭. 내 채널을 누르세요. 내 채널. 상단 메뉴 중에 세 번째 재생 목록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여태까지 만들어진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만들었죠? 미스트롯 클린 버전. 이걸 7개를 넣어놨거든요. 여기 터치를 하면 목록이 나오고, 여기서 이 플레이 버튼. 플레이 버튼 누르면 동영상 7개가 연속으로 재생이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동영상을 연속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화살표를 누르면 내가 추가한 영상들이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화살표는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플레이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랜덤입니다. 랜덤. 쉽죠?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